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도요, 최하 8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이런 종목이 대박이다. 자,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을 드렸던 그 종목. 자, 바닥에서 사놓고 잠재자산 대비 4토막, 5토막 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이 엄청난 수익이 터지는 건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천드릴 종목이 바로 이건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7,000원입니다. 17,000원. 자, 17,000원이 어딘가? 바로 여기가 17,00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 17,000원을 때려맞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약800% 수익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게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일봉 차트에 이번에 전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8,500원입니다. 8,500원. 자, 8,500원인데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가, 이 파워포인트 지금 여태까지 수익률 보셨죠? 이게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돈이 되는 종목, 잠재자산 제 대비 4토막, 5토막 난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24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한 종목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을, 이 수익률을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금융 위기가 올걸 예상을 하고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대공황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을 듣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면 최하 1000% 이상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게는 1000%, 많게는 5000%까지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약800%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저희 카페에서는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연일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17,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제가 17,000원에 고점에 최고 꼭지 목표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최하 다시 800%에서 1000% 이상 대박이 터지게 될 종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 76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미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요, 자, 7년 연속 흑자 지속의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대로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질 텐데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이 금액까지 주가가 이제 결국은 빠지게 될 건데 왜이 종목이 빠지는가?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잘 해먹었거든요. 다시 해먹기 위해서는 주가를 뺄 수밖에 없다. 자,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다시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해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다시 바닥까지 빼게 될 것이다. 자, 잠재자산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이 17,000원인데 이 종목 그냥 무조건 1,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자, 이번에 17,000원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 반토막밖에 안 빠진 거예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다시 과거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종목이 다시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 현재가가 약한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0원 잡읍시다. 다음 주에도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10,000원 대비, 10,000원 대비 다소 토막이 난다 그러면 2,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10,000원, 자, 2, 5, 10 잡고 다소 토막. 근데 내 원금 2,000원을 빼면 내 토막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2,000원 깨고 내려가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은요, 무조건 1,500원까지는 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17,000원에 11,500원까지 빼면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현재가 뭐 다음 주에도, 아, 그래서 다음 주인가?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아, 헷갈리네. 금요일 맞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다음 주에 10,000원까지는 올라갈 텐데, 10,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실 분은요, 딱한 주만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내려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제 금융위기가,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번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물론 시발점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월가애들은 이미 하락장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만 사셔가지고 제 이야기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이렇게 빠지기는 걸 매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야, 무조건 1,000% 먹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 거 눈으로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베팅하면 최하 1억을 버는 것이고, 1억을 베팅을 하면 최하 10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매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재자산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2012년도에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카페인데요. 자, 이 잠재자산은요, 금융서적에, 자, 여러분들이 주식 배우려고 그러면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죠. 책을 사도 나와 있지 않은 이론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잠재자산이라는 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에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기 시작을 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잠재자산을 보면 바닥을 알수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바로 이날입니다. 제가 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날 저는 저희 카페에서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금융위기가 올때 저는 이미 2016년도에 이 자료를 730일 동안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수익률의 근거 자료를 갖고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의 근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매일 월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2월 26일 날, 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 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제가 월가애들의 포지션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제가 해외 선물을 매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애들의 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이날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배팅하는 이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제가 야,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됐구나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댓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금융위기가 왔으니 너희들은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라고 지시 내린 날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나 테레비 같은 거 보면서 최고의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증권 애널리스트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발점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미국 다우시장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는데요. 자, 이게 코로나가 끝나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 강하게 끝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죠. 자,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속고 앞으로도 계속 속을 겁니다. 그게 아니옵시다. 자, 이것은요, 2012년도서부터 지금 작년까지 제가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해외 선물은요, 미국 다우시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흐름을 모르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텐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공황이 올 거다, 아닐 거다라는 걸 전부 다 예측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이 종목의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1,000건이 넘습니다. 500개 1,000건이 넘어요. 이 수익률이.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 확인을 할 텐데, 저희 카페 바람님, 자, 10억 벌기 도전 주식 수익률 10월 5일날 289%, 117%, 91%, 89%.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1000%, 1133, 159, 137, 100%. 자, 저희 카페에서 여기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제 지식을 이용을 해서 전업투자를 해서 매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버실 분들, 자,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날 상한가 터졌다. 29.89% 상한가 터져서 수익률이 230%, 325%, 317%.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요. 이제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자, 이 종목은요, 종목 추천가가 한 종목에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인데, 자,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있죠. 나는 돈은 없는데 재기는 하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을 열심히 포스트를 쓰시면서 홍보를 해 주시는 분. 자, 그런 분은 제가 특별히 선정을 해서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이미 4년 전서부터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셔라.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재산은 10배에서 많게는 5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76탄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전업투자,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거나 전업투자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전화 주지 마세요.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종목 추천, 뭐 이런 전화 상담 안 받고 오로지 문자만 받습니다. 그러니
전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 저랑 소통이 이루어지시면 제가 연락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남기게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10배 이상 늘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추천 비용 아끼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한 것대로 이 종목을 사놓고 1,500원까지 떨어지는지 한 주만 사셔서 실험을 해 보십시오.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을 깨고 1,500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종목으로 대박을 내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